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의 뉴 카타나 클린 부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. 저희가 우연찮게 3시간에 걸쳐서 지금 부스트 그죠? 다양한 브랜드의 부스트들을 리뷰를 하게 됐는데 이 부스트를 고민을 하셨던 연주자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 세 편을 연달아 방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저거 내 취향이다 라는 부스트를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현대적인 컬러와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된 카타나 클린 부스트는 기존 모델의 장점인 JFET 설계와 동일한 부품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추가로 부스트 모드를 업데이트하여 더 강력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. 라이브 연주 시 부스트를 발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노브를 측면에 채용하고 있습니다. 컨트롤 노브를 당기면 30dB 부스트가 추가되어 더욱 크고 선명한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. 아마 뽑아서 쓸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습니다. 볼륨을 한번 들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. 킬리의 부스트도 워낙 유명한 부스트이기 그죠? 때문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. 좋습니다. 일단 밝고요. 컴프감도 있죠, 있고요. 있죠. 그리고 그 프리센스 영역도 확실히 좀 부스팅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지금 그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깨끗하게 올려주는데 그 아무래도 하이를 좀 더 강조하는 네. 좀 시원하게 해주는 네. 그리고 약간의 컴프감을 가지고 아마 좀 요런 컨셉이지 않나. 조금 더 확 가볼게요.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냥 되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그렇습니다. 부스트 페달이 어떻게 보면 숙명일 수밖에 없겠죠. 이 소리를 깔끔하게 올려주면서 이 볼륨이 올라갔을 때도 헤드룸을 확보를 하면서 이 소리가 뭉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하이 영역이 좀 더 살아나는 느낌을 줘야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어야 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? 공교롭게도 이 EP 부스터 그리고 부디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뤄본 킬리의 뉴 카타나까지 약간 좀
시원한 부스트 삼형제다. 시부 삼형제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. 물론 부스트를 밟았을 때 뜨겁게 올라올 수 있느냐? 뭐 그런 부스트를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벤슨의 게르마늄 부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밟았을 때 소리가 따뜻해지거든요. 그죠, 그죠. 근데 이 친구들 삼형제 만나봤던 삼형제 중에서 되려 굉장히 차가운 이펙트의 대명사로 불렸던 베뮤람의 제품이 가장 어떻게 보면 따뜻한 사운드를 내줬고 전부 다 좀 시원한 느낌의 부스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테스트만 해볼게요. 이걸 당겼을 때 이렇게 당겼을 때 네. 과연. 볼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. 괜찮네요. 뭐, 또 다른 느낌이네요. 말이 되네요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이 노브를 당기기 전에는 굉장히 약간 트래블 부스터 성향도 좀 있고요. 그죠. 근데 이거를 당겼을 때는 약간 자연스러운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가 연출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단순히 볼륨만 30dB를 높였다는 느낌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원한다면 차라리 당기고 볼륨 좀 낮춰서 사용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. 이 취향 차이에 갈리겠지만은 좀 더 뾰족하고 해상도 높은 사운드를 원하신다면은 누르고 높이고 아니면 당겨서 낮추면 또 다른 색깔을 얻을 수 있다. 저는 이제 그래서 형님의 말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. 앞단에 둘 거다 그러면 뽑으세요. 뒷단에 둘 거다 그러면은 뽑지 마시고 약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볼륨을 클리어하게 올려서 내가 기타 솔로라든가 뭔가 좀 더 볼륨이 순간적으로 커야 될 때는 뽑지 마시고 네. 그 상태에서 그냥 깨끗하게 올려서 시원하게 들리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리단에 난 쓸 거다 뭐 뽑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준으로 잡아놓고 아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네. 뭐 알아서 고정을 네네. 잘 하시고요. 그래서 그런 세팅으로 저는 쓰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면 뽑은 상태에서 그쵸? 시계즈 네 볼륨 제가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. 네 일단은 꺼볼까요? 네 이 세 편을 통해서 네. 여러분들이 이게 그 물론 주마다 나가서 연속적으로 보실 수는 없겠지만 네. 혹여나 세 편을 기다렸다 오픈했네 봐야지 또 다음 주 기다렸다 오픈했네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통적인 하나를 느끼실 겁니다. 네.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버드라이브 세팅이라든가 드라이브 세팅 뭐 혹은 클린톤 세팅이 부스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톤이 좌지우지 되는지 그리고 이 시계즈라는 드라이브가 저희가 지금 3시간 연속 동일한 세팅으로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 드라이브 톤 질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맞아요, 맞아요.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의 부스팅은 저 정도야 아니야 나는 이 정도였어 아 난 저거는 조금 과해 아니면 나는 저게 좋아 이런 여러분들의 선들이 있잖아요. 이게 요번 3시간을 통해서 좀 많은
그 취향을 찾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의도치는 않았지만 참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부스트를 다뤄봤습니다. 은총씨 먼저 킬리의 뉴 카타나 클린 부스트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. 네, 역시나 킬리는 실망을 시켜주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주평 드리면 네. 그냥 일단 믿고 본다. 이게 맞지 않나. 킬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디부터 시작된 이 신뢰감은 네. 역시나 이게 그 오래 가는 회사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이유가 있다.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이 부스터 같은 경우도 너무 소리 훌륭하고 이 뽑았을 때 맞아요. 와, 이 질감 그리고 그냥 뽑지 않았을 때 클리어하게 착 올라가는 기분 전환까지 버릴 게 없다.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킬리 없으면 기타를 어떻게 치나? 이 킬리의 제품들을 보면. 물론 다른 이펙터 회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아티스트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연구를 할 겁니다. 하지만 킬리의 제품들이 꼭 하나씩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발로 요거를 부스트를 컨트롤을 한다든지 아니면 뽑았을 때 추가적인 데시벨의 보너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연주자들과 착 달라붙어서 미친 듯이 얘기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. 진심이 느껴져요. 예, 물론 이 킬리라는 브랜드 자체가 처음에 이제 모디파이를 위주로 운영이 되던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주자들이 와서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를 킬리한테 했겠어요.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노하우로 쌓여서 이런 공식적인 제품들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브랜드보다는 반걸음 정도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킬리의 제품들 없이 연주자들은 어떻게 연주를 하나라는 고민에 잠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. 좋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킬리의 제품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